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서종관입니다. 자,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네요. 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수염 핀란드시아가 최고죠. 수염 핀란드시아 키우는 방법, 그리고 습도를 주는 방법, 물 주기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자구를 만들어내는지 등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염 핀란드시아는 원산지가요, 아르헨티나하고 미국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중부와 남부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위에 아주 강한 식물이 되죠. 하지만 추위에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추위에 약하지 않습니다. 추위에 생각보다 강한 것이 바로 이 녀석, 수염 핀란드시아입니다. 지금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자, 저는 11,000원 주고 샀어요. 위에는 이온환사. 얘는 그 모양이에요, 모양. 얘는 뭐 살아있는 게 아니고, 코코넛 모양입니다, 모양. 나무. 그죠? 그래서 야자. 코코넛이 아니고, 야자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꽃이 필라고 그럽니다. 이 끝에, 이제 기후가 맞고 하니까, 끝머리에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는가요? 이렇게. 잎이 3개짜리 별 모양의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 환경에 잘 적응을 하면 이렇게 꽃이 핀다. 생육 온도는 20도에서 25도, 한 30도까지 예, 가능하고요. 자, 그 겨울철 온도는 13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특이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베란다에 놔두니까, 뭐한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에도 잘 견뎠어요. 그래서 추위에도 어느 정도 내성과 간성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기특한 친구고요. 그리고 얘 물주기 할 때는 이렇게 양동이 혹은 다라이에다가 충분히 간수하시고요. 간수하시고 자 이렇게 두시고 한 30분 있습니다. 30분.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30분이 적당할 것 같아요. 30분 두시면은 얘가 충분히 물을 흡수하고 나서 그때 말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햇볕을 엄청 좋아합니다. 햇볕을. 그래서 대부분 잘못 팔고 있는 게 실내에서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다, 실내에 적합한 식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키우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아니고 햇빛에 있는 곳에 가야지 꽃을 피고요. 햇빛에 있는 곳에 가야지 발육이 돼서 성장, 길이 성장, 부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가까이 두시고, 만약에 내가 얘 기능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식물로 계속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먼지 빨아먹는 용도로, 인테리어 용도로 실내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키우고 계신다면, 다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베란다나 발코니 쪽으로 빼셔가지고 관리를 꼭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비료 요구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에 비료를 안 하셔도 잘 삽니다. 하지만 양분이 물에 적기 때문에 액비를 조금씩, 주사약처럼 생긴 액비 있죠? 혹은 이제 저 종묘사나 그 꽃집에 가면 파는 액비들 있지 않습니까? 2천원, 3천원 하는 그 액비를 사가지고 조금씩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더 빵빵하게 잘 커요. 자, 물을 잘 먹게 되면은 진한 녹색기가 나요. 그래서 깔깔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또 물주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친구. 자, 30분이 경과했다는 가정하에 볼게요. 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을 주고 나니 색깔이 엄청 진해졌다, 그죠? 진해진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싱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온환사는 뿔과 같이 보라색 이렇게 꽃이 뾰족하게 피는데, 그것도 정말 이뻐요. 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말려야 되는 거예요. 얘를 건조를 안 하면 썩게 돼요. 아니, 여기 지금 안에 썩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썩게 되면은 얘가 감당이 안 돼요. 한번 썩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타고 다니는 거니까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건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라는 말이죠. 두고 습도는 스프레이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습도 요구량은 한 60~70%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이 한 3, 40 정도 되고 건기에 한 20 정도 되니까요 수시로 분무질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의외로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그죠 식물 수염 트리난드시아 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번 키워보시고요. 그리고 번식할 때는 얘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자기의 몸을 엮어가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안에 클립이 하나 박혀져 있습니다. 그 클립 빼시고 두 개, 세 개 묶으시면 돼요. 묶어서 분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온환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온환사가 자구를 옆에 좀 있으면 이제 만들어낼 건데 시즌이 조금 더 뒤로 가야 됩니다. 한 6월, 7월 정도 되면 옆으로 자구를 만들어냅니다. 자구는 원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내는데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 작은 자구를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나면 이 몸체에서 한 2분의 1 정도가 되고 나면 떼주세요. 떼가지고 바닥이나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잘 키워주시면 또 이만한 이온환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 관리 잘 하시고 자 뿌리는 잘 자라면 수염 트리난드시아 잘 자라면 뿌리 없는 부분이니까 서로 나누어 가지고 키우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장식입니다. 어디 가서 이 세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 빨아먹는 식물 트리난드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